제59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의 주인공이 확정이 됐고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. 송혜교 배우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도 약간 그 무대에서의 그 느낌이 아직 남아 계신 듯한 네. 느낌인데 상 받으시러 올라가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얼떨떨했어요. 왜냐면 너무나 저 말고도 너무 훌륭하신 그 후보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도 내심 정말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좋다. 솔직해서 네. 너무 좋습니다. 아,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도 그럴 것이 워낙 더글로리에서 압도적인 동은이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. 그래서 혹시나 지금 그 상 받으면서 얼떨떨하셨다고 하시니까 못한 이야기 있으시면 여기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다 하시죠. 아까 무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글로리를 함께했던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셨던 분들과 함께 어디 가서 시원하게 술 한잔이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꼭 모든 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잘 맞는다면 꼭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네. 더글로리가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끈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오늘 받으신 상 아까도 준비하시면서 제법 트로피가 묵직하다고 말씀하셨어요. 네. 송혜교에게 백상은 어떤 의미일까요? 저에게 백상은 정말 제가 백상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상을 받는 것 같아요. 인기상은 두 번 받으셨어요. 예, 그래서 그래도 연기로 이렇게 인정받는 상을 받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고 오늘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